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오늘 진짜 금매 매물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왔으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뒤에 귤이 익어가고 있어요, 소장님. 귤도 익어가고 있고 예쁜 집 한 채가 예쁘게 진짜 지어져 있죠. 이야, 깔끔한데요? 그쵸. 약간 교회 같기도 하고 아주 예뻐요. 교회는 아니고 뭐 독채 펜션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로 옆에 위치에 있는 이 토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요 땅? 네. 주변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보실래요? 바다 조망도 나오고요. 열. 뻥 뚫려 있어서. 야, 여기 살짝 언덕 밑으로 내려오시면 금방이에요. 차로 진입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오, 좋은데요? 그렇죠. 전망이 좋아요, 전망이.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제 기반시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오수관. 오수관. 되어 있고요. 네. 상수도도 당연히 있죠. 되어 있고, 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 충분하겠네요. 도로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 다섯, 반. 네. 6m 도로더라고요, 재보니까. 오. 그러니까 제주도, 여기가 동지역이에요. 네, 지역을 말씀 안 드렸네. 여기가 제주시 도련동이거든요. 시내예요. 네, 사마지구 바로 옆에예요. 그리고 신촌하고 가깝게 위치해 있는 동지역인데, 동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선 도로폭이 8m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은 건축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옆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예쁜 단독주택이나 원룸형 다가구주택 그런 거는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게다가 여기서 지금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럼요, 바다 보여요. 조망도 나오는 땅이에요. 얼마냐? 100만원. 시내가? 네, 시내권에서 100만원짜리 땅은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진짜 100만원? 네, 진짜 100만원. 와, 기본이 초내가도 막 120, 30에 막 150, 200 달라시는데. 이 조건이면은 100만원 애월에서도 넘고 훨씬 조천에서도 넘고 다른 데서도 다 넘어요. 오수관 있고 6m 도로에 뭐 기반시설 있고 바다 보이고 하면 딴 촌지역에서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쵸. 여기는 동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그러면 여기는 땅이 근데 생각보다 꽤 넓어요. 네, 여기가 2000평이 조금 안 돼요. 오, 네, 이쪽으로 오면서 같이 걸어갈까요? 그럴까요? 자, 2000평이 좀 안 되는 이 넓은 부지입니다. 앞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를 이제 딱 매입을 하셔가지고 분할을 하셔서 딱 한 다섯 채 지으면 완전 넉넉히 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네. 19세대 정도로 해서 19세대? 네,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시내권에다가 기반시설 돼 있지, 바다 조망 나오지, 하늘이 이쁘지, 요러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당 100만원이면 제 예상에는 30평짜리 전용면적 30평짜리 2층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땅값 건축비 포함하면 한 4억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4억 5천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오. 왜냐면은 당연히 개발한 회사도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 동네에 그런 단독주택들이 4억 5천짜리가 있느냐? 없지. 이 동네는 최소 5억 이상이니까. 비싸지. 근데 여기는 신축인데도 4억대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니까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여기 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도 해요. 아, 이 안에 지금 담 석축 쌓아진 데가 다예요, 저 귤밭까지? 네, 저 귤밭까지 전부 다 해요. 요 창고도 해요. 요 창고도 등기돼 있는 거예요. 아, 무화과가 아니었구나. 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저는 요 앞에만 보고 있었는데, 하기사 저기 그럼 지금 보이는 이 귤밭까지 다죠? 맞습니다. 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소유자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어르신. 예, 여기 원래 이 전부 다
귤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어차피 수익은 좀 나셔야 되니까 뭐 어떤 뭐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걸 사셔서 임대 수익을 좀 편하게 받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도 다 없애고 요만큼만 남겨놓으신 거고 소일거리 하시려고 예, 그리고 가격도 그만큼 그래서 가볍게 낮추신 상태예요. 요거는 요 나무들은 이제 타운하우스 만약에 누가 한다 그러면 살짝 빼서 살짝 이렇게 파놨다가 조경수처럼 심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세대당 한 두 개씩 이렇게 조경수로 해주면 선물로 귤 좋죠. 따드세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경계로 만드셔도 되고. 네. 아, 이 땅 하기서 2,000평이 이렇게 작을 리가 없지. 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뭐 모 건설업체에서 이 땅을 평당 200만 원에 사겠다고도 제의가 왔었다고 해요. 네. 또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예, 여기가 신일 해피트리라는 곳인데 이제 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걸로. 다 지은 거죠. 그 주택조합. 네, 주택조합이 사실은 굉장히 서울에서는 위험한 그런 뭐 도중에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제주도는 웬만해선 주택조합이 건축을 다 해요. 그렇죠. 예. 그만큼 굉장히, 탄탄하겠죠? 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그런 다세대 주택들도 옆쪽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동네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빨리 요거 사두셔야 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이면 정말 감사합니다죠. 그러니까요. 바다 조망 나오겠다. 2층으로 하면 100% 나오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나오니까요. 그럼요. 자, 그럼 우리 매물 정리해보죠. 네. 제주시 도련 1동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6,404제곱미터, 1,937평입니다. 지목은 과수원이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나오고요. 조용한 숲세권이면서 편리한 시내권이면서 시원한 바다조망권입니다. 건축허가도 가능한 토지고요. 도로폭은 약 6m가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상하수도 토지 앞에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해변가인 삼양해수욕장도 차로 7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제주 시내에서 표선을 잇는 번영로 여기서 차로 2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도련 초등학교, 오름 중학교 모두 다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명문 고등학교죠. 대기고등학교도 차로 2분이면 가실 수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인 명도암 그리고 유명 골프장인 라인느 CC도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설명을 들었더니 땅이 더 좋네요. 그렇죠? 뭐 표선 남원 가기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공항에서도 가깝고 관광지 골프장 이런 것들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하시기는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좋고 단가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가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땅이 나오는 거예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런 땅이 이런 가격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도련 1동에 위치한 정말 가성비 좋은, 정말 위치가 좋은, 정말 환경이 좋은 토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